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줌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아이가 거북이 알로카시아거든요. 제가 어제 해운대 센텀시티 여기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이제 누구를 좀 만나러 갔다가 마침 기다리는 동안에 꽃집을 구경하다가 요즘은 참 민폐를 끼치고 오기가 그래요. 뭐 유튜브 촬영한다고 좀 찍고 이랬는데 그냥 오기가 그래서 요걸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는 플랜테리아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하원에 갈 때마다 좀 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뭐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좀 민폐를 끼치고 나니까 미안해서 이제 요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8,000원에 사왔어요. 뭐 비싼지 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화점 앞에는 백화점 근처라면 좀 많이 비싸던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잎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잎은 좀 튼튼해 보이죠? 햇빛이 반사가 역광이 돼서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보면은 잎은 굉장히 좀 튼튼해 보여요. 그래도 이렇게 줄기를 보면 굉장히 얘가 연약해요. 이런 아들은 잘 못 기르면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사토를 많이 섞인 흙으로 분갈이를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화분갈이 하는 영상까지는 뭐 보여드리기가 그러니까 화분갈이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분갈이를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초를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초기 올라온 아이들을 골라요. 이렇게 대부분 봄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살 때 뾰족이 나와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작은 거 한 뿌리지만 꽃 몇 뿌리가 되어요. 그러면 개체 수가 늘어나고 또 많이 안 사고 이렇게 초록이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좀 실한 초기 올라오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자그마한 것들이 올라와요. 예, 이쪽에도 일단은 또 뚜렷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 때도 이제 그냥 예쁜 것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물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개체를 늘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촉이 있는 거를 골라서 사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화초를 또 갈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다 했는데요. 제가 물은 많이 안 줬습니다. 잎에도 아직 먼지가 있죠. 오늘은 이제 왜 그러냐면 얘가 지하에 있던 아이라서 햇빛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뿌리하고 연약해 있어서 이렇게 햇빛을 좀 쬐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봐서 제가 물을 좀 주려고 하는데 요 아이에 대해서 저 알로카시아는 길러봤는데 거북이 알로카시아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원산지는 뭔지 꽃은 피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걸 찾아보고 설명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 설명란을 보시고 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 여기다가 항아리 뚜껑 정원에 정원이라 하긴 그렇지만 여기다 같이 담아뒀습니다. 여기 칼랑코에 며칠 전에 화분갈이하고 번식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하고 요거는 제가 이웃에서 분양받아온 스웨디시 아이비 맞나요? 제가 어려워서 스웨디시 아이비 예. 가지 두 개 이제 꺾어 주시는 거 요렇게 심어 놨더니 벌써 요만큼 컸어요. 그리고 요거는 썬로즈인데 제가 이제 두 개를 요렇게 화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친구한테 보내줬고 이제 하나도 이제 누구에게
이제 보내주려고 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거북이 알로카시아 분갈이 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요. 또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